실체를 사오시면은 자 이렇게 마트에서 사오시면 이렇게 이게 지금 200g이거든요. 이게 길잖아요. 그러면 이게 묻혀놓으면 너무 기니까 먹기 좋게 한 6, 7cm 정도로 잘라주겠습니다. 아, 이렇게 쪄서 묻혀내면은 이게 쫄깃쫄깃하고 먹기 좋아요. 자, 오징어 실체를 찔 때는 채반 밑에 뭐 종이 같은 거나 뭐 배부자기 같은 거 쓸 필요 없이 바로 이렇게 찌면 됩니다. 뚜껑 덮고요. 찌겠습니다. 오징어 실체가 쪄지는 동안 양념을 준비하겠습니다. 양념으로는요. 고추장은 밥숟가락으로 뜨겠습니다. 자, 듬뿍 크게 2스푼 넣고요. 올리고당은 3스푼입니다. 큰 스푼으로 3스푼입니다. 오늘 진간장인데 작은 수저로 하나입니다. 자, 이거는 참기름 큰 스푼으로 하나. 자, 여기는 통깨 큰 스푼으로 하나. 자, 이렇게 잘 섞어서요. 자, 오징어 실체가 이제 다 쪄졌거든요. 자, 다 쪄진 것을 이게 뜨거워요. 그래서 약간 이렇게 펼쳐서 한 김을 내주고요. 김을 좀 날려준 다음에 여기 넣어서 무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징어 실체가 다 무쳐졌는데요. 통깨를 위에다 좀 더 뿌려야 되겠어요. 냉장고에 아무리 오래 넣어둬도 딱딱해지지 않고 쫄깃쫄깃하답니다. 통깨를 위에다 솔솔 뿌려놓고요. 오징어 실체 무침 완성되었습니다.